올해는 대운이 또 들어오는 형국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여튼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는 우리 양띠분들 운세를 네. 여쭤볼 거예요. 네. 일단 양띠가 올해 운세가 전체적으로 어떤지 그리고 양띠분들의 또 특징, 특성은 네. 좀 어떤지 말씀드립니다. 네, 양띠들이요. 올해는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그냥 무난하게 그냥 가는 한 해가 되는데 좋은 분들은 또 좋아요. 문서 발동이 되는 운이 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양띠들이 조금 인덕도 없고 부모덕도 없고 고집은 세고 또 예민합니다. 이 양띠들이. 그런데 그걸 탈피를 좀 해야 돼요. 그러면은 나이대별로 한번 여쭤볼게요. 첫 번째가 네. 31세. 네. 31세요? 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올해 되게 좋아요. 성주 대운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양반들은 올해 가만히 놔둬도 자기가 뭘 하려고 자꾸 나가요. 사업이든 뭐 학교이든 직장이든 내가 진급수가 있기 때문에 뭐가 자꾸 벌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됩니다. 그럼 31세 분들은 만약에 지금 다니고 있던 직장이 있는데 다른 회사에서 이직 제의가 들어온다,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온다면 가는 게 좋아요. 가야죠. 아, 가야 돼요? 네, 가야 돼요. 왜냐면 앉은 자리가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안 좋았어요. 그래서 많이 뜨는 형국이야. 있는 자리에서도 내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자꾸 옮기려고 자꾸 하는 거의 많이 옮겼을 겁니다. 아, 이미? 예, 예. 아. 많이 옮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옮긴 자리에서 새로운 직장이라도 가서 대우받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43세, 43살 우리 양띠분들. 네네. 자, 43살 양띠들은 올해 또 성주가 들어와 있어요. 아, 하나 성주에 삼성주가 들어왔거든요. 황금의 성주는 아니더라도 아주 대운이 들어오는 그런 43살의 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이는 네. 사업을 번창을 시킨다든가 생각지도 않은 재물이 들어온다든가 내가 가만히 있어도 누가 귀인 발등이 돼서 아, 좋은 건설을 만들어준다든가 뭐 진급자들은 진급을 하신다든가 직장에 진급을 하신다든가 생각지도 않은 돈이 들어오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아, 좋네요. 그 다음 이제 55세 55 네네 55세 그래도 이 양반들이 문서운이 들어왔다고 문서운이 들어와서 아주 한쪽으로는 건강 조심이 좀 해야 되고요. 건강만 조금 조심한다면 생각지도 않은 병이 들고요. 여기저기 많이 아픈 형국이 들어오는데 그래도 운은 좋습니다. 운은 좋아서 문서도 잡을 수도 있고요. 이 자리에서 저 자리를 가가지고 큰 재물도 얻을 수가 있는 그런 형국이 들어와요. 그래서 정미생 양띠 55세들은 내가 볼 때는 올해 그렇게 실망하지 말고 문서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잡고 또 누가 친구들이나 직장인들이나 선배들이나 도와주면 도와주는 대로 그대로 받아먹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아, 받아먹을 수 있는 한 해. 예, 예, 그렇게 될 것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67세 우리 양띠분들이에요. 네. 운세가 어떤지. 많이 고생했어요. 67세 양띠들이 마음고생도 많이 했고 2, 3년 전서부터 을미생들이 굉장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올해 또 성주 운이 들어와서 모처럼 들어와서 올해는 내가 고개를 숙이지 말고 내가 고개를 들고 부부간이라도 내가 앞을 서서 진로를 한번 가는 게 좋아요. 운이 들어오고 내 노후에 장만할 거 있으면 장만할 수 있는 한 해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양띠분들 운세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또 어떤 나이는 좋고 어떤 나이도 조심해야 되고 네, 그렇죠. 근데 보통 평균적으로 좀 문서 문서 네네.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네네. 네. 근데 또 문서를 또 잡을 때는 또 조심해야 되는 게 문서라고 해서 다 잡으면 또 위험할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 것들을 또 좋은 건지 아닌지를 또 선생님한테 상담을 통해서 그걸 또 알려주실 수가 있나요? 그럼요. 이 문서는 잡아야 된다. 저 문서는 잡지 말아야 된다. 네. 이 털을 보듯이 네. 그렇게 골라서 잘 잡아야 돼. 그러니까 문서는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요하니까 꼭 주위에 물어보고 천천하게 물어보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